안녕하세요. 전망좋은지 노용철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총 1개동 구층 건물에 24세대 현장이고요, 분양가는 4억대부터 가고 있습니다. 한강 뷰를 바라보고 있는 신축 빌라와 주택등기여서요, 인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 고층은 좀 많이 좀 빠져있는 상태고요, 중간층과 저층이 남아 있으니까요, 강서구 쪽 찾는 분들이나 염창동 아니시면 뭐 강서구 쪽, 뭐 등촌동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쪽 찾는 분들이나 목동 쪽 출근하시는 분들, 뭐 한강 뷰를 바라보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 소개 빨리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전실 현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키큰 장으로 신발장이 세칸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은 띠움시공 돼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은 아래쪽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일가성동 스위치가 있어서 나가실 때 전등소등 풀릴 것 같고요. 중문은 삼면동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소파 자리인데요. 소파 자리는 5인용에서 6인용까지 소파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소파 아트월 자리는 실크 벽지로 화이트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TV 자리, 아트월 자리고요. 포세린 타일로 아이보리톤, 베이지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화마루로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선풍기라고 하죠. 실링팬까지 또한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여름때 시원하게 좀 쓰실 것 같습니다. 네, 주방입니다. 주방은 D자 아일랜드 구조형처럼 잘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냉장고 자리인데,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를 두 칸을 좀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장고 요즘 두 대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냉장고 두대 들어갈 거로 예상되고요. 메인 선반까지 있어서 전자레인지며 밥솥이며 그런 공간까지 있으니까요. 수납 공간은 넉넉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식탁에 이렇게 의자만 두시면 식탁 자리는 3인용까지 되는데, 식탁 조명까지 있기 때문에 4인 식탁까지 들어갈 공간까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리하실 때는 3구 전기 쿡탑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파스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도 파스코로 넓고 깊게 잘 되어 있고요. 또 장점은 주방 창문이 있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한풍 걱정하시거나 냄새 걱정하시는 분한테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용도실이 이렇게 보조 주방 옆에 있어요. 일단 세탁기가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건조기, 세탁기 건조기 둘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스 쿡탑이 2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생선이라든지 냄새 나는 요리하실 때는 여기서 하시는 게 추천이 되겠습니다. 하부장까지 있고요. 또 주방 창문까지 크게 있으니까요. 그럼 안방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도 지금 현재 사이즈, 지금 침대가 없는데요. 침대 사이즈는 뭐 이쪽에 두셔도 되고, 반대편 두셔도 충분한 공간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붙박이장 있으신 분들한테도 여기 11자 반 나온다고 하시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천장에는 거실과 같이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은 화이트톤으로 좀 깔끔하게, 환하게 좀잘 되어 있고요. 안방 화장실에 지금 해바라기 샤워까지 있어서 바쁘실 때 샤워를 동시에 할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중간 방과 세 번째 방이 각각 방 사이즈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뭐 어린 자녀가 쓰기에는 충분하지만, 성인 자녀가 쓰기에도 뭐 잠은 잘수 있지만 뭐 충분하게 옷을 두거나 그런 공간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거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아까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보조 주방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실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드레스룸을 꾸미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주부님이 좋아하는 다용도실이 주방 옆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인기가 좀 많은 현장입니다. 또각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럼 메인 옵션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지금 여기는 지금 욕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화장실 창문까지 있어서 환풍이라든지 습기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장점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안방과 메인 욕실도 마찬가지로 좀 밝은 이미지로 좀 시공을 잘 해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이고요. 9호선 염창역까지 도보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한강 뷰를 볼수 있다는 그런 장점인 것 같고요.
초중고 학군 또한 도보 통학으로 가능한 거리입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분양가는 4억대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분양가 4억대라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인기가 있는 현장입니다. 실제 영상, 실제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을 전화 주시면 실제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